섹션마다 다 다르게 해놓고 테이블 모양이랑 자, 우리가 2주 만에 이곳 신길동 카페에 왔습니다. 네, 과연 뭐가 바뀌었는지. 야, 저거? 저건가요? 어머! 생겼어! 분명하게 3층 카페라고 보이죠? 나중에 돈 벌어서 저 위에다가 아예 옥상 통째로 간판을 해야 되겠다. 네, 위로 이렇게 삼각으로. 좋다, 좋다. 양면으로. 맞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네. 들어오세요. 똑똑똑. 어디 봅시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다. 일단 시원하네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애를 써서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합실 레자 의자 같이 만들어 놓고는 그 빨간 거 없었어, 벽돌 색깔. 네. 터미널이 사라졌습니다. 네. 야, 훨씬 세련지네. 안에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에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 우리 안쪽으로 좀 봅시다. 네. 네. 오, 뭔가 좀, 오. 따라라. 어머, 대박! 웬일이야? 야, 이게 저쪽에 있던 게 이리 왔구나. 네네. 훨씬 좋다. 야, 역시. 저 소파는? 네, 소파도. 소파 생겼어. 샀어? 네. 엔젤 무늬로 다 돼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와, 대박. 야, 여기. 아우 이거잖아 이거 아우야 진작에 이걸 사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대요 손님을. 자, 이렇게 변화를 좀 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우린 지금 손님 입장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게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히려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부분이 가장 쇼파가 어울렸었고 쇼파 중에서도 정말 편안한 쇼파로 저희가 좀 많이 발품을 팔아서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막상 바꾸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쥐어있던 거 약간 풀린 느낌? 예,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 일 끝나고 여기서 잠깐 쉬면 그렇게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애기라도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애기 여기다가 놓고 얼마나 편해요. 그 전에는 뭔가 좀 뭐라고 해? 그냥 군대 같았어. 군대. 이렇게 오와열이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가. 뭐 하나 흐트러뜨리면 막 약간 군기 교육 받을 것 같은.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이 소파가 있으니까 훨씬 느낌이 편한 것 같아요. 색깔도 마찬가지. 네. 뭐를 좀 변화를 준 거예요? 중점으로. 나무 테이블. 테이블은 이 중간 가운데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 창 쪽으로는 좌석을 편안한 좌석을 배치해서 여기를 먼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앉도록 유도하게끔 이제 한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앉았을 때 일어나기 싫은 느낌. 싫지 않아. 네, 네, 일어나기 싫어. 네. 여기 한 2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휴식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소파를 설치한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구조도 좀 바꾸고 필요한 거 샀는데 메뉴는 그대로예요? 메뉴 우리가 또 네. 저랑 수진 사장님이랑 만나서 메뉴에 대해서 작당 모의를 했죠. 아 진짜? 뭐 새롭게 뭘 했대?
이태원 카페 투어를 하면서 이제 쿠키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저트를 하나. 또 모든 아이디어는 이태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시식을 할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아이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우리 애기 삼촌한테 올까? 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카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친하게 그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라함 같은 건데. 그러니까 구라함. 아니 김구라 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구라함.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는 거짓말도 허용이 되는 곳.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예, 네, 그래서 팔로우도 좀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작은 재미라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걸 좀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해봤네요, 처음으로. 네, 첫 페이지를 제가 장식했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네. 양정화는 진짜 이쁘고 착하다. 구라래네. 이게 구라잖아요. 그래야 되겠네. 네. 그렇지, 재밌겠다. 예, 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예, 그래야 홍보할 때 도움이 되니까. 어머 대박. 아우 좋다 좋다 좋다. 우선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저희가 쿠키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손님이 이제 원하시는 쿠키 한 종으로 이제 이렇게 으깨서 네, 토핑으로 같이 아이스크림이라고 곁들일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달지 않게 좀 블루베리 상큼하게 같이 씹히는 그런 맛으로. 빙수는 또 옆집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못한다 그랬으니까 아이스크림 메뉴를 가져오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야 이거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거짓말 더미처럼. 아 네. 그럼 이거 이름이 풍성해 뭐예요? 보이도록. 이름은 고민 중에 있는데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약간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투성이. 이런 아이디어.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좋은 것 같아.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을수록 또 와 이거는 지금 석천 오빠가 이렇게 다 올킬 하시는 거 보니까 무조건 해야겠다. 남자고 여자고 다 좋아하는 디저트.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또 홍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매출 기대해도 좋아. 좋아 자, 좋아. 어쨌든 오늘 훌륭하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페를 창업하는 친구들한테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팁을 한마디 해주세요. 네, 결국 그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잘하는 집을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사숙고를 해야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메뉴로 창업을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 후에는 바로 개업을 하는 것보다는 종업원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업의 생리를 이해한 다음에 개업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방,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 경험. 요 두 가지만 숙지하셔도 창업의 실패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거짓말 같은 성공을 저희가 소식으로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슬기로운 소상공인 파이팅!